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 이제 청년들이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또 기쁩니다. 로렐라이 노래 가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 시인 하이네는 1843년 파리 망명 시절 증기 기관차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차로 말미암아 공간은 죽었다. 이제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오늘 온택트로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패러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새로운 플랫폼이 창조되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함께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사전적으로 빛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우리 일상을 코로나는 변화시키고 인류에게 엄청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에도 아주 빠르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언택트 시대. 온택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뉴노멀의 시공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택트가 창조한 자유로운 시 공간에서 오늘 제가 먼저 청춘을 경험한 선배로서 또 어제 청춘이었던 이인영으로서 여러분들과 아주 자유롭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출간되었던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김난도 교수의 책에서는 불안, 막막, 방황, 외로움, 좌절,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 힘든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그러나 결코 이것으로 위로되고 또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으며 그대 눈동자 속에서 답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고 미래 그대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현재 그대가 내린 결정이 그대의 삶을 인도하면서 내일이 이끄는 삶을, 내일이 이끄는 삶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앞에서 내일은 투마로우고, 뒤에서 내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이 웍입니다. 마이 잡입니다. 청춘의 본질에 대해서, 이못지않게 대중적으로 풀어준, 노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저와 제 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즐기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란 책에서 그대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한 말이라는데 김연자 선생은 이를 즐거운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또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만나러 오기 전에 유튜브를 틀고 이 노래를 즐기다가 왔습니다. 제가 가슴이 뛰는 대로 청춘을 보냈던 1980년대는 여러분들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2020년대와 상당히 다른 시대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으로 시작된 1980년대는 민주주의 회복과 또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의 시대였습니다. 그 거대 담론을 향해서 저는 저희 세대와 함께 정말 질풍노도처럼 달렸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대통령 직접 선거도 그 당시에 수많은 청춘들이 민주화의 길에서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때로는 자기 열정과 청춘을 불사르면서 쟁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 통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한 말이 가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어떨 때는 민주주의 성과가 너무 경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이런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매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적 성과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저 역시 늘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를 마감하던 1989년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위한 그 역사에서도 일대 큰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님께서 평양을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교 2학년생으로서 평양 세계 청년문화 대축전을 방문하고 판문점으로 귀환했던 임수경 전 의원, 이런 두 분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분단의 냉전의 그 벽에 한 구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돌아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대가 지난 후, 한 세대가 지난 후, 온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평화의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꼭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또 헌신과 인내로 밀고 왔던 역사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보는 민주주의나 통일에 대한 생각과 가치는 아마 여러분들의 그것과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꼰대라는 평가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역사를 거슬러서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생각과 생각을 이어갈 때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경험과 제가 살았던 시대의 경험이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제가 경험했던 순간순간들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실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멋지게 저보다는 나은 시민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더 멋있고 더 훌륭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민들의 모습을 창조해 냈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시간은 아주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집단적인 감성과 일체감으로 독재와 분단에 부딪혀왔던 우리 세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개개인의 책임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에 근거해서 사회적 정의와 연대를 추구한 그런 그 멋진 모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세대를 정말 굳게 신뢰합니다. 이제 평화와 함께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또 기대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기억의 모자이크를 맞춰 나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실체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력과 또 공존과 공감 의식이 커져 나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 그리고 그 밑으로도 역사는 이렇게 계속되고 또 역사인들의 소통, 교감 이런 것들은 지속돼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1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2년여 동안 작업했던 통일국민협약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협약안 채택 과정에 참여했던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약안이 채택되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은 무려 4년이 걸렸고 총 60여 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6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 세대로부터 70대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이념적 성향도 보수, 진보, 중도를 정부 망라해서 참여했고 또 때로는 종교가 다른 이런 사람들도 7개 종교 세력을 대표해서 모든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이 협약안에 들어갈 단어, 문장, 또 문단 하나하나를 직접 제안하고 또 작성하고 투표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과 또 그 실현 과정과 방법들을 정리하는 그런 통일국민협약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통일국민협약안을 받아 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통일 대북 정책 분야에서 최초의 사회적 합의인 통일국민협약안에 담긴 그 가치와 의미를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협약안에 담긴 문구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102분이 모여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의 기억의 모자이크를 하나로 맞추어가면서 그 문구가 협약안에 담길 때까지 보여준 정성, 인내, 노력, 애정 그리고 합의정신이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박수와 또 감사의 그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숙의 민주주의를 직접 창조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올 세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세상입니다. 일찍이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미래의 주춧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되 지나간 과거에서도 지혜를 가끔씩은 찾아주시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를 잡아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 죽도록 힘든 오늘이지만 또 먼저 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를 여러분들이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폴 총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평화는 개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멋진 말입니다. 폴 총리가 생각했던 평화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운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동자 속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서 평화를 찾고 미래를 찾고 그 속에서 주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평화들이 모여서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한반도의 큰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원 이후 여러분들이 하실 분임절을 가끔은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또 3부에서 현장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인사로 네, 감사 인사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